와, 온갖 생물이 다시 돋아나는 봄입니다. 벚꽃도 피어나고, 개나리, 온갖 꽃들이 정말 자태를 드러내는 그런 멋진 계절이에요. 봄이 돌아왔습니다. 벚꽃은 지난번에 비가 조금 오더니만 이제 좀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들판에도 새롭게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준비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야외에 빠지니까 너무 좋네요. 자,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 짜잔! 제가 구입한 저만의 전원주택, 세컨하우스, 시골집입니다. 대문도 있고요. 아,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더니만 정말 제가 간절히 원하니까 저만의 전원주택 시골집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집 주변에는 예쁜 꽃들도 있고요. 또 멋진 소나무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집 옆에는 이렇게 앞에 넓은 들판 밭을 일구고 계세요. 일구고 계시네요. 동네 분들이. 아주 평화로운 그런 동네예요. 넓은 밭이 집 주변으로 이렇게 쭉 있습니다. 제가 구입한 바로 이 집의 땅 주인 바로 땅이에요. 한 1000평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구입한 집이 사실 지상권 주택? 지상권 주택이에요.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구입한 집입니다. 저만의 하여튼 별장이에요. 저만의 전원주택이고, 하얀 집은 아니고 시골집이지만, 예쁘게 좀 앞으로 고쳐나가고, 제가 와서 간혹 쉴수 있는 그런 집으로 만들까 합니다. 주변 풍경이 너무너무, 너무너무 예뻐요. 자, 그럼 지금서부터 본격적으로 집 구경을 같이 해보죠. 아주 옛날 전형적인 시골집이에요. 근데 조금 개보수가 돼가지고 한참 동안 비워진 집입니다. 저 뒤에는 있는 나무는 은행나무. 그리고 여기는 큰 소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한참 동안 집을 쓰지를 않아가지고 이렇게 비어 있어요. 지붕은 슬라브 지붕. 이 앞에 이렇게 이제 겨울 추위 때문에 이렇게 앞에 이렇게 막아놓은 것 같아요. 요거는 싹 걷어낼 작정입니다. 마당이 이렇게 넓지 않아요. 근데 뭐이 주변이 워낙 밭으로 이루어져가지고 뭐 넓으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앞에 건물은 이렇게 창고식으로 쓴 건물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물이 있어요. 야. 와, 진짜 우물이 있는 집을 다 살게 되네요. 저만의 별장, 전원주택. 우물이 있는 전원주택. 우물이 얼마나 깊나? 뚜껑이 여기 슬랩으로. 야, 꼼꼼해가지고. 깊어요, 깊어. 자, 그리고 집 둘레를 한번 둘러볼게요. 집 안은 여기 쪽에 막 잡초로 이렇게 많이 우거져 있네요. 싹 정리해야죠. 싹 정리하고 저만의 왕국을 만들 예정입니다. 뭐야, 여기 새우젓독이 이렇게 또 있네. 새우젓독이 있고 뒤쪽 마당입니다. 뒤쪽 마당 싹 정리해야 돼요. 지금 잡초들 있는 거 이제 싹 정리해야죠. 그리고 이제 이런 데는 벌레가 많으니까 한번 약도 한번 싹 쳐야 되겠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야, 진짜 계속 이런 집을 원했는데 정말 계속 기도하니까 이런 집을 얻게 되네요.
여기 뒤쪽도 뒷마당이에요. 뒷마당. 어우, 뒷마당은 뭐 일거리 많겠다 앞으로. 잡초가 그냥 뭐 우거졌어요. 야, 저 앞에 소나무가 있어가 좋다. 그늘도 여름에 그늘도 생기고. 여기 나무가 있었는데 이렇게 잘랐네요. 나무가 있었는데. 자, 그러면은, 야, 이쪽은 못 나가고, 나갈 수 있나? 한번, 그래. 이쪽으로. 이렇게. 야, 완전히, 여기는 정글이다, 정글. 어 정글. 야, 이거 뭐, 사람 키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랐네. 어우. 잡초를 헤쳐나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 근데 건물이 은근히 이게 커요, 보니까. 뭐야, 저쪽에는 닭을 길렀나? 닭장 같은 게 있고. 이건 뭐야? 뭘 천막으로 이렇게, 어, 여기도 뭐 동물 키우던 데 같은데? 동물 키우던 데. 동물 키우던 데 같아요. 저쪽도 마찬가지고. 야, 저 일거리 많다. 이건 뭐야? 뭐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가시나무도 있고. 이쪽에는 화장실인가 보다. 저거 화장실. 그 앞에 담은 이렇게 낮아요. 담이. 그리고 요거는, 여기는 들어왔을 때 바로 옆에 창고. 완전 옛날식 건물이에요. 옛날식. 저기 앞에 우물 보이죠? 우물. 그리고 여기는 계집. 계집이었던 것 같다. 대문도 색칠해야죠. 자, 그리고 집을 안을 보겠습니다. 집 안이 꽤 크더라고요. 여기는 주방. 연탄 보일러를 사용했었구나. 그리고 돌 디딤석은 다듬이석으로 이렇게 밟고 올라가게끔. 방이에요, 방이. 하나. 여기 좀 뭐야? 어휴, 어두워. 여기도 방. 어. 여긴 주방이었나 보다. 주방. 여기는, 뭐야. 옛날 우강도 있어. 옛날 스탱 오강. 여기 수도가네요. 욕실 이런데. 여긴 창고? 다용도실? 여기도 연탄 보일러. 아, 옛날 화덕 있는, 아, 뭐야, 옛날 구들빵. 구들빵 그런 거, 그런 걸 원했는데. 바깥에 가마솥 놓고 이렇게 막 불 지르고 막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 그건 안 돼 있네요. 그거 뭐라 그래, 그거. 자, 하여튼 정리해야 될 게 많아요. 자, 이렇게 대충 이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기를 싹 정리하고 치우고 수리하고 해서 제가 사용할 겁니다. 하여튼 여기는 동두천 동네예요. 자세한 거는 뭐 알 필요 없죠. 그냥 하여튼 여러분들도 발품을 잘 파셔가지고 저렴한 집이 별명이 있을 거예요. 저렴한 집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여튼 발품을 열심히 파셔야 돼요. 한번 타면 강원도 갈 뻔했네. 이렇게 서울, 경기, 서울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경기 지역에도 이렇게 이런 집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 집이 지상권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벌어서 저도 이제 앞으로 여기는 집은 대지로 되어 있는데 한 300평 정도를 사야죠. 여기 집주인이 땅 부자예요. 여기 일대 땅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이 집을 이제 한 계약은 5년입니다. 5년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적은 돈, 정말 아주 적은 돈으로 땅 지료를 내고, 1년 지료는 50만원이에요. 거지 아닙니까? 또 옆집에는 그전부터 월 30만원에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여튼 50만원. 월이 아니라 연세 50만원에 이렇게 이런 데를 구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발품을 열심히 팔면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집니다. 나만의 전원주택,
나만의 쉼터. 예. 자, 이런 집. 시골스러운 시골집. 이런 데를 여러분들도 이제 얻게 될 거예요. 자, 아주 정말 꼭 제 마음에 드는 집은 아니지만, 자,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이 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만의 전원주택. 앞으로 더 키워나가고, 또 앞으로 더 좋은 이제 집을 또 만들어야죠. 구하고. 자,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의 저만의 왕궁을 구경하셨고요. 앞으로 또 변화하는 모습. 또 여기서 앞으로 캠핑도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많이 응원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